전남 진도 팽목항. 유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빈자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6일째 희생자 추가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려 28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지만 16명의 실종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생각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사람들 다 뭐 안 잊혀지는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살이가 다 몇 달 지나면 또 잊혀지고 또 새로운 뉴스에 접하고. 전남 진도군에도 어김없이 6.4 지방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처럼 후보를 알리는 노래도 선거 구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 여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이곳 맹골 수도에서 침몰합니다. 사고 신고 후 2시간이 있었지만 선원도 해경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은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배 안에 갇힌 채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해경 배가 현장에 도착하고 10분 뒤인 9시 40분쯤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합니다. 그는 선원들과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빠르게 침몰하던 세월호는 10시 40분쯤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후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SNS상에서 엄청난 양으로 언급될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세월호가 SNS와 블로그상에서 다뤄진 양은 얼마나 될까? 빅데이터 여론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토리닷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세월호 관련 언급량은 총 610만여 건, 블로그가 22만 건, 트위터가 590만 건에 육박합니다. 언급량의 1일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사고 첫 주, 하루 평균 35만 건이 언급되다가 둘째 주엔 25만여 건, 셋째 주엔 15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이 있던 지난 5월 9일에는 다시 25만여 건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현재도 세월호 관련 언급은 하루 평균 10만 건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또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이게 그냥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에서 단 한 명의 생존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이 분노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더 오래 지속하게 하는 뭐 이런 원인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뭐 정부의 대응도 좀 한게 있고요.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름 사회 규칙이라는 걸 지키고 살았는데 그게 더 이상 좀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약간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서민들이나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뭐 정부나 국가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막 그런 걸로 지금 느꼈습니다. 예. 내 아이일 수도 있고 예, 남의 아이지만 일단 아이들이 갔다는 그 자체가 좀 가슴이 상실감이 크고.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1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그 전까지 일본에서 나미노우에라는 이름으로 운항됐습니다. 배 나이가 18년이나 된 낡은 배로 일본에선 퇴역할 처지였지만 국내에선 큰 무리 없이 여객선으로 계속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해운업계의 로비로 해운법 시행 규칙이 변경되면서 설령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여객선의 설령 기준은 20년. 하지만 시행 규칙 변경으로 30년까지 설령 제한이 늘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박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개축을 조건부로 승인하고도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조를 허가한 이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할 선박 보건성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터무니없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해운조업도 세월호의 빈번한 과적 운항과 부실한 화물 결박 상태를 눈감아줬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알 길 없이 470여 명의 승객은 세월호를 타고 제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이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는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때늦은 해피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장, 또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담론에만 휩싸여 가지고 정작 그 인간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어떤 안전 생명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그 뒷전으로 밀려버린 그런 결과가 사실은 이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 체육관. 실종자 가족들은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 속에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울고 있어. 우리 애들도 울고 있어. 해경의 안이한 대응은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아, 배가 뒤집혀서 넘어가는데 해경 20명에다가 1번 어선 돌만 와서 1번 어선이 사람 더 많이 구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해경에서 하는 일이 뭐야? 우리 국가 세금 내는 거 돈 받아 뭐 처먹어가면서. 세월호 침몰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실종자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 또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최후의 한 분까지 꼭 구조해내도록 이렇게 엄명을 내리셨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박 대통령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의 실종자 구조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이 선내 진입은 고사하고 구조 활동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은 가서 보면 그 통제만 했지 실제로는 뭐 구조 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하질 않았던 거예요. 노력을. 기다리다 지친 실종자 가족들은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종자 구조를 촉구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그러나 가족들의 외침은 경찰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어디를 가신다? 인도를 또 주시. 아니 우리 목적을 당신한테 왜 얘기합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가시죠. 그만. 뭘 그만해요? 저도 같이 왔잖아요. 뭘 그만해요? 우리 애들 다 죽어 있는데 뭘 그만하냐고. 숙소로 가세요 이제 숙소로. 에? 왜 숙소로? 우리 숙소가 어디 있는데? 5일이나 지금 우리 숙소 우리 집이에요. 경찰은 시위에 나선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체증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몸부림을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가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나
됩니까? 돌아! 돌아! 제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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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게 호소해보는 길밖에 없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함도 끝내 공권력 앞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급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국내외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사의 주된 책임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엔 애도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조문객만 56만여 명, 전국적으로 110만 명 이상이 각지의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정부 각 부처들 또는 청와대까지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기들만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내내 보인 것이 결국은 세월호의 그 비겁하고 무책임했던 선원들이나 또 이 정부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냐 무엇이 다른가 똑같이 무책임했다 하는 그러한 이제 배신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유가족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천만의 국민이 있는데 겨우 몇몇 국무위원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이건 사과가 아니고요. 오늘 분향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무슨 저 CF 찍으러 온 것 같았어요. CF 찍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온갖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박 대통령 조문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사과의 진정성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진 속 박 대통령이 위로한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박 대통령은 결국 유가족 대책협의회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 잡고 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00만 건에 이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가족 희생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가령 뭐 나의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알고 싶은 거죠. 왜 수습이 안 됐는지, 왜 구조가 안 됐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명을 하려면 대통령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 의사 표현들이 뭐 대통령 언급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34일째가 되던 날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관련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른바 국가 개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도에는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 16명의 가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현재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해경에 이렇게 좀 길을 꺾어놓느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뭐 차후에 해경 해체를 논해도 될 건데 굳이 지금 그걸 왜 얘기해서. 촛불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규제 완화 고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힙시다. 밝힙시다. 가진 자를 위한 오로지 이윤 창출만을 위한 각종 정책을 양산하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아무도 구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인입니다. 영인아! 윤이라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입니다. 고창석 선생님! 세월호는 이 무의미하게 위탁했을 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일반 생활에서 또는 생존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주체에게 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은 6.4 지방선거 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지하철 안전 등 생활 곳곳에 안전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안전 실천을 위한 선언문,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뉴타운 등의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 문제를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안전을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우리 국가의 최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쌓여온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쭉 쌓여왔던 게 지금 이제 막 분출 터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불안하죠. 야당도 세월호 참사를 지방선거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지난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다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따져서 책임을 물을 때는 우리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의 선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생활상의 많은 이슈들, 뭐 안전을 포함해서 복지, 삶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청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실시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예상을 뛰어넘고 12%에 육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장을 선출해야 앞으로 4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일까? 자기가 저 생각한 대로 판단해서 해야지 세월호는 세월호고 선거는 선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건 아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한두 명이 그걸 안전을 뭐 자기가 이렇게 우선을 하겠다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에는 무조건 뭐 정당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경제를 되살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공약이 크지 않아도 사람이 이걸 지켜줄 건가 뭐 약자들을 배려해 줄 건가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